이 세상에 없는 여자 잡겠다고 무리를 하니 이게 얼마나 민폐냐고.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걸 보면 분명 살아있습니다. 당장 때려치우게 글쎄. 신혼부부 집에서 허구한 날 흑장민이 뭐니 주변에서 사람이나 죽어나가고. 할아버지가 소원하시는 일이잖아. 은석 씨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만 좀 해, 엄마. 젊은 사람이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끌려다녀? 그러다 자네까지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 있나?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, 장모님. 제발 정상적으로 살게. 헛발질 좀 그만하고. 너무 늦었습니다. 그럼 주무세요. 내놓으라 하는 경찰들도 못 잡은 날 네가 잡어? 정신 차려. 고생 많았어요. 제가 무슨 고생이겠어요. 유족들이 많이 힘드시죠. 아, 이거 볼래요? 자, 아버님. 아, 진 씨, 정말 똑같아요. 아니, 더 잘 그렸어요. 기억 속에 있는 아빠 모습. 사진보다 훨씬 느낌 있어요. 은석 씨 기다리면서 다 그렸어요. 그리면서 아버님 원수도 꼭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. 그래야죠. 제인 씨가 기도했다니까 꼭 그렇게 될 거예요. 근데 엄마 말씀대로 은석 씨도 조심해요. 죽은 분 사고가 고의로 일어난 일이라면 너무 끔찍해요. 걱정 마요. 조심하고 있으니까. 그림은 내일 액자에 담아둘게요. 두고두고 보세요. 정말 고마워요, 제인 씨. 너무 멋져요. 원래 멋진 분이라서 그림도 잘 나온 거죠. 그런가요?